드디어 캐나의 마지막 보스, 부정한 부식신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잡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한번 죽을 때마다 좀 멘탈이 많이 나갑니다. 처음에 부식량이었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몸에 달린 저 보라색 약점 있죠? 그거를 격파해서 데미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부러 저 뒤에 머리에 있는 게 맞추기 쉬워서 저걸 나중에 하려고 어려운 쪽부터 먼저 맞췄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추기 쉬운 것부터 맞춰서 빨리 진행시켜주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잡기 공격인데 잡기 공격을 잘 피해주셔야 돼요. 데미지 많이 나가니까. 슬로우 모션을 이용해서 최대한 약점을 빨리 처리해주세요. 일부러 저는 어려운데 맞추려고 하다가 괜히 뻘짓했어요. 피를 이렇게 3분의 1 정도 빼고 나면 사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사이 페이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최대한 안 다치고 넘어가야 돼요. 얘네들을 최대한 쉽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보스한테 몇 방만 맞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데미지를 입지 않고 넘기는 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솔직히 그냥 때리면 되니까 쉬운데 중간에 중보스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날파리들 귀찮으니까 빨리 제거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잡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천천히 잡더라도 좀 안전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잡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놈 때문에 좀 맞을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좀 엇박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트라이를 몇 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만 좀 쉽게 넘어가면 거의 안 맞고 넘어가면 뒤에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쫄따구들을 천천히 처리해주고 1대1 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하게 약점을 노리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식량 게이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깡딜로만 잡아야 돼서 생각보다 불편해요. 여기서 거의 반피가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보스 잡는데. 사이페이가 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이페이는 몹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얘만 좀 잘 처리해주면 됩니다. 피해 없이 잡으라고 지금 공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는 거의 죽어나갔죠,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이놈이 공격을 좀 약간 반박자 느리게 해서 피하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자, 이제 겨우겨우 처리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정화해주시고요. 그럼 부식량 몇 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체력을 좀 회복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저기 보이는 약점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머리에 약점이 없어졌죠. 제가 아까 일부러 머리 약점 때리려고 아껴놨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잡기 쉬운 부분부터 그냥 때리세요. 그건 이렇게 뛰다가 반대로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패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점을 공략 또 계속 해주시고요. 방금 것도 점프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내 방향을 때리는 나쁘죠. 피할 거 피해 주시면서 브레스 또 반대쪽으로 점프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잡기 공격을 피해야 되는데 이걸 두 번이나 맞았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잡기 공격을 맞지 않게 어느 정도 좀 피해야겠죠. 레이저는 무조건 저 방향으로만 쏘거든요. 다 반대로 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바보같이 맞으시면 안 돼요. 레이저 공격은 피하기 쉽습니다. 해보면 또 가까이부터 또 잡기 공격을 시도하죠.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옆구리를 돌려주시고 화살이 모자라니 반대로 점프. 피가 이제 3분의 2 빠졌죠? 다시 또 사이페로 넘어갑니다. 여기 사이페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길 따라만 잘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돌이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잠겨있는 꽃이 있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점프하면 저게 열려요. 그리고 2단 점프하면 열리죠? 요때 바로 쏴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천천히 가주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더. 그리고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는 죽어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여기서 처음부터 했으면 진짜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다음에 정면이 아니고 오른쪽을 봐야 돼요. 봤죠? 저렇게 오른쪽에 열려 있습니다. 침착하게 가주시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화해 주시면 됩니다. 꺼졌으면 거의 다 잡았어요. 세 번째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사이패만 잘 남겨주시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식령 다 찾았고요, 이제. 바로 피 한번 먹어주시고, 지금 보호막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점프로 피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쫄몹들 나온 애들로 게이지를 좀 채워주세요, 얘네들 잡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파리들이 엄청나. 여긴 그래도 쫄몹들이 전부 다 약한 애들만 나오기 때문에 게이지 채우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지를 채우고, 보시면 등에 창이 꼽혀있죠, 전호. 그 창에다가 부식령을 써주면 되거든요. 지금 저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 쓸 때마다 데미지가 팍팍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바로 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시간을 좀 때우다 보면 또 저게 금색으로 빛나면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보스한테는 이땐 때려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피하던 대로 피해 주시고요. 다시 노란색으로 떴죠? 저때 부식량 한 번 더 써서 창을 뜯어 주시면 됩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게이지 모아주면서 시간을 때우시면 나중에 저게 또 금색으로 바뀌어요. 위험했죠, 방금? 계속 피하면서 시간을 벌어주세요. 다시 게이지가 떴죠? 이때, 예. 떠주시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생각보다 첫 사이패만 넘기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는 보스였고요. 다시, 다만, 한번 잡을 때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2, 3트만 해도 시간이 쭉쭉 가서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보스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해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